자, 일단은 그러면 영어 유치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영어 유치원. 네, 아시아 경제 뉴스인데요.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된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가운데 유치원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교습비를 지나치게 높게 받아온 곳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에 있는 유아영어학원 382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95곳에서 139건의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읽어드리면 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비가 월 100여만원 수준으로 대학 등록금보다 2배 이상 높아 사교육비 부담의 주범이라고 지적을 받아왔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네. 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네. 일단은 모든 걸 다 떠나서 너무 비싸. 너무 비싸죠. 네. 사교육 대학비 대학 그 훨씬 두 배라고 하니까요. 네. 근데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물론 뭐 진짜 한 50만 원인 데도 있어요. 어떤 지역을 가보면. 근데 250도 있어. 250 있죠. 네. 네. 그리고 서울에. 기본적으로 또 추가하면 3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거 리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월급을 도대체 얼마를 받냐고, 우리 생활비가 얼마냐고. 무슨 애 하나, 유아 하나 키우겠다고, 대학생도 아니고 걔를 갖다가 몇백을 내는 거는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쵸. 다 떠나서, 뭐 교육의 효과고 뭐고 다 떠나서, 일단은 엄마가 일해서 애를 안 나. 그쵸, 그쵸.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못하는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죄책감을 예.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시죠. 아니, 언니 봤는데, 언니네가 월급이 500인데, 영유에 200을 갖다 주고, 절절 매는 걸 보면, 동생이 결혼을 합니까? 그쵸. 아, 쉽게 설명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네. 나는 이거 아니라고 본다. 또 하나는, 유아한테 영어를 이렇게 한 달에 정말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년이면 교육비만 1200만 원인데, 그 정도 투자해서 그만큼 정말 나올 수 있나요? 연령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연령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맘때는 사실은 정서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한데 감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이제 물론 뭐 영어유치원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학습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엄마들이 성과를 기대를 하거든요. 네. 이만큼 했으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뭔가 말하기도 막 하고 뭐 알파벳도 좀 쓰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시다 보니까 영어유치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뭐 비교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꾸 학습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영어 학원은요, 그 학원법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분당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보습학원하고, 영어 보습학원하고 영어 어학원하고는 달라요. 분당 가격이. 근데 우리는 이 체력이 시간이 길잖아요. 이게 분당이거든요. 그럼 우리 애들이 만일에 뭐 5시간 있는다. 분당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이렇게 오래 있다. 수학학원은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영어학원도 그렇게 안 가는데, 여기는 그래서 비싼 건데, 지금 이제 법에 어긋나는 게 뭐냐면, 왜 공교육기관이 아닌데 유치원이란 말을 쓰냐. 그렇죠. 유치원은. 이거 불법이다. 불법이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습비도 이제 약간의, 그 교육청에서 제시한 거랑 다르게 약간 또 편법으로 그쵸. 더 추가 받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습비를 내가 이걸 공지해야 되거든요. 네. 게시, 표시, 고지, 위반, 네. 네. 거짓, 과대, 광고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이런 거 원어민 강사가 없는데 속여서 광고했다 뭐 이런 것들 여하튼 다 떠나서 일단은 여기는 학원이다 그쵸. 학원이다 그리고 그 금액을 그렇게 많이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박사야 아니면 석사야 300을 받아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가능한데 우리 애기들이 가서 300을 주고 싶어도 아마 안 될 거야. 그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연령적으로 발달 연령에 따라서는 좀 그런 게 아쉽는데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영유를 다니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6세 7세 때는 왜냐하면 사실 엄마 표라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 사실 목표 기대치가 너무 높잖아. 이게 정말 기대치가 높아서 7세들의 그 기대치
초일의 기대치가 어마어마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 하기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기대치도 있고 이제 두 번째 기사에도 나오지만 엄마들이 다른 아이들을 뭐 하고 뒤쳐줄까 네.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가장 네. 큰 원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소통을 하느냐에 네. 따라서 네. 비교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르르 모였을 때 우리 애반 정말 한마디도 못한다면 엄마들 힘들지.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자꾸 내려오는 거야. 초등학교에서 7세, 6세, 5세, 4세 이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애 기저귀 차는 애 같다가 그러니까요. 뭐 하는 짓이냐고. 제가 옛날부터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쵸. 저는 5세 이전에 이렇게 학습 형태로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안 좋다고 많이 얘기하고 그렇죠? 있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제 문자 교육을 네. 초등학교 가기 전에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놓은 국가도 있다고 할 정도로 왜냐면 거기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네, 뭔가 네.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 요걸 연결해서 두 번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뉴스 헤드라인은 뒤처지면 안 돼. 0세에서 6세 5명 중 1명 학원 다녔다이고요. 좀 읽어드리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는 영유아 5명 중 1명꼴로 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보호자의 40%는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18일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만 0세에서 6세 영유아 2,393명에게 최근 석 달 이내 사교육 이용 경험을 물었더니 21.9%가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학원은 단시간 학원으로 반일제 이상인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은 제외된다. 그건 제외한 거구나. 네. 예. 학원 이용자의 비율은 1차 연도 조사인 2018년에 15.5%에서 4년 사이 41.3%나 늘었다. 학원에 다니는 영유아 비중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았는데 만 5세의 41.8%, 만 6세의 55.8%가 각각 학원에 다녔다. 이런 비율은 2018년 29.4%, 41.7%였던 것에 비하여 크게 높아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거지. 네. 긴가민가 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 저는 90년대에 엄마표 한 사람이잖아요. 예. 많은 사람이 몰라요. 샤론 코치가 엄마표를 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예. 저는 우리 애들 유치원도 안 보냈거든요. 제가 끼고 했단 말이에요. 놀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5세가 이제 그 가을에 10월 정도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심심하다. 나는 좀 유치원을 다녀야겠다. 그래서 보냈거든요. 그 아이를 보냈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동네,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그런 데 보냈지, 영유를 보내지 않았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엄마들끼리 모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약간 왕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현수 엄마도 그런 스타일이고요. 아, 그래요? 네. 전혀 교류가 없어요. 주변 엄마들하고. 너무 없으면 또 안 되지. 근데 전혀 없어요. 딱 한 명하고만. 한 명하고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들으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뭘 배우냐? 그러니까 여기서 유치원하고 영유 뺀 거예요. 놀이 유치원 뺀 거예요. 뭐 했나 했더니 체육. 체육을 한다. 미술, 영어, 음악, 수학 및 과학. 네. 영어 외 언어, 제2 외국어. 방문형 학습지가 12%로 제일 많았고, 문화센터 이용하고, 문센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는 방문형과 비방문형 교구활동. 이런 게 많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마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근데 저는 여기에 안 나온 것들이 있어. 여기에 통계 안 잡힌 거. 여기 보세요. 아이가 가서 배운 것만 나오잖아. 실제는요, 여러분들이 애가 안 가도 여러분이 너무 많이 사는 전집, 교구, 원서, 이 3대 업종을 갖다가. 그건 또 크죠. 엄청, 이 뉴스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집에 아이도 지금 박스채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건 내가 하지 말라 그러잖아. 절대 하지 마. 전집이요? 네. 예. 저희도 전집은 거의 안 샀습니다. 아니, 그, 딱 얘기했잖아, 내가. 교구, 전집, 그 다음에 뭐 하나 빼먹었어? 교구, 전집. 하나 금방. 현이 내가 금방 뭐 얘기했어? 저도 까먹었네. 헷갈렸어. 댓글로. 아니. 네. 뭐지? 교육하고 아니 절대 전집 교구. 전집 또 뭐라는지 내가 원서. 원서. 요 세 가지. 이것만 안 사도 여러분 진짜 돈 버는 거다. 그렇죠.
이거 수천만 원이야, 여러분들. 네. 이게 뉴스에 있는 거, 그거 뭐, 애들 곧 그렸어. 수영학원 하나 보낸 거, 미술학원 보낸 게 무슨 돈이야. 그거는 뭐, 15만 원, 20만 원인데, 이거 지금 몇백만 원치, 그쵸. 여러분 샀잖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래요. 코치님을 정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만나서 내가 돈이 많이 굳었다. 그렇게 정말 간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거의 간증이야, 우리는. 네. 여러분, 그렇죠? 그거 안 해서 좋았지. 연인의 만들기님이 저도 거의 교류가 없어 오히려 마음 편하다고. 아니 너무 교류가 없으면 안 돼. 그래도 갈 때 좀 가고. 대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교육 정보를 이걸 많이 그렇지. 이 집은 남편이 또 얘기해 주는 거니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 3종 세트만 안 사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 것이다. 이 뉴스는 정말 이 뉴스를 쓴 사람이 잘 몰라. 실제 유아들이 얼마나 돈을 쓰는지 카드가 얼마나 36개월 할부가 나가는지 모른다고. 예,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나오잖아. 엄수아님. 7세의 코치님 만나 세상 다행입니다. 간증 시간입니다. 저요. 사교육부 돈 많이 안 써요. 러브님이 간증합니다. 코치님 만나고 전집 다 끊었다고. 그 세계 회사는 날 싫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애기가 너무 어릴 때 책을 살 필요가 없어. 2년 후 3년에 대정판이 또 나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너무 많은 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인테리어 효과를 하지 말아라. 나는 인테리어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집이나 이런 것들부터 사놓으면은 사실 아이가 재미있게 보는 책은 뭐 100권이면 그 중에 10권이지 않을 네. 거잖아요. 나머지 90권은 약간 장식용. 안 사도 돼. 네. 안 사도 돼. 러브님도 코치님을 빨리 만났어야 했어요. 교구 전집 원서, 교구 방문 수업 등등 지방에서 지방 집합책 값을 날렸대. 아, 난린대니까 이거요. 날려요. 그렇죠. 플리에님도 교구비용 쏟아본 1인이라고. 유명진도 저도 유아 때 돈을 많이 썼다. 진짜래요. 그렇죠. 저도 교구랑 전집을 안 사니까 삶이 여유로워졌대. 우리 고기 먹을 수 있다니까. 진짜로. 그거 하지 말아라. 초1 때 산 미국 교과서 시리즈가 책장에 방치 중이다. 네. 이거 다들 아시는데,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 엄마들은 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초등 어릴 때나 유치원 때 그런 거 살 필요 없다. 사도 안 한다. 근데 네. 이제 정작 그 시기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니까. 네.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플님이 코로나로 교류 끊어진 동안 자격증 따, 자격증 따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따지 말고 학위를 따세요. 학위. 그 얘기를 또 저희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지 말자. 이게 왜냐하면 저는 애매한 것보다는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중간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은지 씨님이 5세 때 만나 손을 아꼈다고. 예,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착각은 우습게 날리는구나. 난린데. 그렇죠. 몇천만 원 날리잖아, 애들이요. 정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착값이네요. 그렇죠. 몇천만 원. 네. 그리고 지방 뭐 작은 아파트도 거의 뭐 2억에서 5억 정도까지 나가는 거 작은 거라도 그만큼 우리가 날렸다.